일단 초반에는 GDI 진영 쪽에서 게임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레벨이 되면 노드 진영 쪽으로 넘어가서 같이 양쪽을 다 선택해서 게임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게임이 시작됩니다. Establishing battlefield control. 자,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김기열 씨가 위쪽에 양 선수 모두 다 GDI 진영 쪽에서 경기를 하는데요. 파란색이 김기열 씨, 그리고 빨간색이 이영호 선수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초반에 병영을 건설해서 초반 유닛을 지금 뽑아냈는데요. 위쪽에 하네스터를 먼저 하나 뽑아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저 진영, 지금 육각형으로 보여지는 진영이 세 군데가 있는데요. 저 진영을 밟고 싸우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빨간 색깔로 표시가 되어야 아래쪽 핵미사일 쪽에 지금 빨간색으로 게이지가 올라가고 있죠. 김기현 씨가 지금 진영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빨간색의 핵미사일이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분수공장까지 지으면서 탱크를 초반에 만들어냈고요. Unit lost. Unit ready. 연속해서, 근데 아무래도 보병 눈이보다는 지금 보시면 저렇게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는 것들은 이 산성에서 밀린다. 그러면 내가 산성에서 좀 우위에 있는 병력들을 공략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영호 선수가 초반에 보병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데, 자, 드디어 이제 탱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에메랄드스와 꽤나 장갑이 두꺼운 탱크이기 때문에 김기열 씨도 역시 에메랄드스를 보내면서 같이 맞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가운데 이거 핵미사일 넘어갑니다. 이 핵미사일이 한번 넘어갈 때마다 기지의 체력이 반이 깎이거든요. 그래서 이 핵미사일이 넘어가는 딱 그 타이밍, 이걸 잡는 게 중요한데, 김기열 씨가 굉장히 전략적이었던 게 가운데에서 싸우는 것도 중요했습니다만 저 파란 기지 밟고 있는 저 병력 있죠? 저 병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 에메랄드스 계속 보냅니다. 하지만 가운데 진영을 이번에는 이영호 선수도 밟고 있죠? 서로 한 지역씩 이렇게 가져가게 되면 미사일이 발사가 되지 않습니다. 와, 김기열 씨가 지금 최종 병기 타이탄을 뽑아냈는데, 타이탄은 사실 GDI 진영 쪽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뽑아냈습니다. 야, 그런데 이영호도 타이탄, 이거 제가 알려드렸어요. 타이탄을 뽑아라. 자, 위쪽에서 타이탄과 타이탄을 맞대결. 아이언 캐논 액티베이트. 자, 그리고 아이언 캐논도 같이, 이게 사령관이 부수적으로 같이 공격을 펼쳐주는데요. 자, 뒤쪽에서 다시 한번 타이탄이 올라옵니다. 아니, 근데 저 알맞기 병력 있죠? 저 파란색 진영 장악하고 있는 김기현 씨가 진짜 똑똑하게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저 병력을 처치를 해야 되는데 중앙에서 아무리 싸워도 이영호 선수, 네, 이 전략가, 천하의 이영호, 네, 저 병력을 처치하지 못합니다. 자, 김기현, 핵미사일, 핵미사일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저 이쪽 진영을, 장악을 했어야 되는데, 김기열 승리! 보셨나요?